아파. 왜물어? 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야, 한달 김준, 전에 오랜만. 부화기에 넣었던 오리들의 알 기억하시죠? 이 부화기는 가물치연못에서 가장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화장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오리의 새끼들이 보이시죠? 제 경험상 부화기의 부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번에도 한 4마리 정도의 부화를 예상하고 알을 10개를 넣어놨는데 놀랍게도 10개의 알 모두에서 새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할순 없고 일단은 부화기를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화기에 알을 넣은 지 26일이 되는 시점. 첫 번째 녀석이 알 껍질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의 내부에서 알 껍질을 콕 찌른 듯한 그 모습이 보이시죠? 앞에 있는 새 녀석이 성질 급하게도 이틀이나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오리의 부화는 처음 콕이 발생한 이후로 최대 48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기만 마시면서 부리를 내밀고 이틀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추리의 경우에는 최대 1시간, 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까지. 새끼가 공기를 마시면서 폐호흡을 시작하고 알 속의 노른자를 모두 다 흡수하는 시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30시간을 꼬박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인공파각을, 그러니까 알을 강제로 깨주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알 속에서 핏줄이 터지거나 난항이 터지면서 새끼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파충류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난항이 터지면 거의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지도 못하고 이틀 동안 부화기 앞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습도도 최대한 올려놨고요. 그렇게 이틀을 기다리고 처음으로 부화를 시작한 유녀석. 알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쉬워 보이진 않죠? 이렇게 스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난항을 거의 다 흡수했기 때문에 살짝 머리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옆에 있는 녀석들은 삑삑거리면서 간만 보고 있어요. 오, 거의 다 나왔다. 새끼 오리의 왕발이 보입니다. 오, 오. 와, 이 모습을 보려고 진짜 한 달을 꼬박 기다렸네요. 지금은 갓 부화한 상태라 꼴이 말이 아닌데 몇 시간만 지나면 뽀송뽀송하게 예뻐질 겁니다. 눈 보세요. 야. 아예 목도 가누질 못하고 있는 오병이. 오병이는 새끼 오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알 속에서도 아마 저 자세로 있었겠죠? 난항도 모두 다 깔끔하게 흡수를 했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고생 많았다. 새끼 오리의 경우 체온 유지를 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놨던 육축이로 오리를 옮겼습니다. 환풍이 잘 되게 해놨고, 빛도 잘 들어오고, 온도는 37도로 맞춰놨어요. 부화기에다 그냥 같이 놓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다른 녀석들을 발로 찰 수가 있어서 빼두는 게 안전합니다. 코만 내밀고 간을 보고 있는 새끼 오리들. 저 안에서 하품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알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육축기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털이 어느 정도 마르고 있고, 와.
아직은 목도 제대로 가누질 못하네요. 귀찮은가 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부화하고 있는 다른 녀석들. 요 녀석이 둘째. 구멍의 크기가 꽤 커졌는데 요 녀석들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부화가 잘 돼서 좋긴 한데 이렇게 많은 녀석들을 어떻게 키울지 좀 걱정이 되네요. 알 속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 날개는 벌써 나왔네요. 고프로로 촬영한 부화하는 모습. 오른쪽 녀석입니다. 알껍질이 동그랗게 깨지고 여기를 힘차게 박차고 나오죠. 저도 잠시 눈을 붙이고 왔는데 그 사이 네 마리나 부화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녀석들도 곧 나올 것 같고, 요 녀석은 벌써 고개도 가누기 시작했네요. 오, 친구들의 울음소리에 옆에 있는 녀석도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늦게 나온 요 녀석을 마지막으로 총 9마리의 오리 부화가 끝이 났습니다. 요 녀석도 육축이로 매가리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뽀송뽀송 예뻐질 거예요. 와, 갑자기 새끼가 9마리나 늘어버려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이 좀 많긴 한데 일리가 알아서 하겠죠? 일단 얘들은 저를 부모로 인식하고 있고 조금 더 커지면 일리를 만나게 할 겁니다. 오리는 한달 정도가 지나면 성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요 녀석들의 집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